보이즈 리퍼블릭. 안녕하세요. KBS 월드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소년부합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 세 번째 미니앨범 B 레볼루션으로 돌아왔고요. 겟다운은 정말 남성적이면서도 강렬하고 그리고 섹시하면서도 반항적인 이미지의 곡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사미라 아흐마드님의 질문입니다. 이번 앨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을 알려주세요. 물어주셨는데 어떻게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준이 형이 작사 작곡한 널 위해 했던 노래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스트리밍 팍팍 해주시면 원준이 형의 통장에 돈이 팍팍 꽂힐 겁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제 노래를 이제 추천을 하지만 저는 또 이제 약간 많은 분들이 VIP라는 곡을 또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약간 신나면서도 뭔가 VIP라는 제목에서도 그렇듯이 정말 중요한 분들을 위한 곡 아닌가? 우리 로열 패밀리들을 위한 곡인 것 같아서 저는 VIP라는 곡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 방송 청취자 박나님의 질문입니다. 소년공화국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었나요? 어떻게 지었나요? 소년공화국은 일단 두 개가 우린 두 개가 있었어요. 보이즈랑 리퍼블릭이 있었는데 저희 뭐야 우리 멤버들은 보이즈를 뽑았었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리퍼블릭을 뽑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합쳐서 맞더라고요. 그래서 소년공화국 보이즈 리퍼블릭이 지었어요. 페루에서 알렉사 산도발님의 질문입니다. 안무를 익히는데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저희가 이번 안무는 거의 한 일주일 걸렸죠? 안무를 익히는 데는 2시간. 안무를 익히는 데는 2시간 정도는 익히고 이제 안무를 다 나간 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뮤비 촬영 때는 저희가 없는 안무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무 습력은 그쪽에서 한 2시간 정도 가지 않나? 그렇죠. 한국에 한 2시간 정도. 그렇죠. 대단한 친구들. 네. 아랍어 방송 청취자 에미 아흐마드님의 질문입니다. 모 경연 프로그램에서 원준 씨의 노래를 듣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 한 소절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그때 이제 가면 쓰고 하는 노래 그 프로그램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불러주세요. 그때 이제 듀엣곡으로 불렀던 연아이즈 선배님의 가지마 가지마. 아직 너를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너는 어디에 내가 필요한데 뭐 이런 곡 상태가 별로 좋지 않군요? 내가 아까도 곡다리 내고 내가 오늘 진짜 한 달 반째 목감기에 걸렸어요. 지금 내게 답을 원하는 게 문제야 너는 stop and freeze stop and freeze. 미국에서 지아넷 우리베님의 질문입니다. 앞으로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아티스트는 누구인가요? 해외 아티스트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저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옛날에 우리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이제 자기 팬들이랑 자기 팬집을 찾아가서 이제 같이 노래를 한 번 했었거든요. 같은 뭐 아티스트 분들이 한 것보다 그냥 팬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업해보고 싶은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오마이걸? 네? 오마이걸 분들도 있지만 박신 선배님도 꼭 한번 같이 일단 만나뵙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빅뱅 선배님들한테 그냥 보고 싶습니다. 같은 무대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요. 네, 콘서트 같이 하고 싶습니다. 뭐 민수 씨는 또 있나요? 저는 법조 네. 다이나믹 듀오. 너무 좋습니다. 처음이면 엄청난 뭘 많이 얻을 것 같아요. 캐코 선배님이 계시면 너무 긴고? 아니 캐코가 긴고 코가 킹이라 킹코 그런 거 있으면 좋죠. 닉네임 AKA 킹코 아카 킹코
인도네시아에서 마리아 아구스티나님의 질문입니다. 선영공항은 나에게 어떤 의미 한 단어로 말해주세요. 한 단어로. 네. 네. 저는 인생. 인생. 내가 청춘. 오. 20대. 30대 때 안 할 거예요? 아, 제 20대 반 일부 하고 있어요. 30대는 해야 돼. 30대는 하는 게 있나요? 민수 씨는요? 3. 3. 아. 3. 인삼. 밀. 인삼. 홍삼. 3. 3. 나는 3. 3. 3. 저는 꿈? 소년공화국으로 인해서 이제 무대에서 카메라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저희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 소년공화국입니다. 프랑스어 방송 청취자 까로 란수아님의 질문입니다. 유럽 공연을 다시 할 계획이 있는지. 아, 좋죠, 좋죠, 좋죠. 우리가 기회만 되면 바로 하죠. 네. 유럽과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언제 한번 또 갈 수 있었겠어요. 그때 처음 갔던 건데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연을 했었던 유럽이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있다면은 당장 지금 싸서 진짜 봐야죠. 네. 많이 못 할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 누가 받아야겠습니까, 저거. 그렇죠. 저희 미니 앨범, 세 번째 미니 앨범 좀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이거 활동 후에는 해외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저희 소년공화국의 얼굴을 직접 실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전 모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정말 말이 안 통하네. 아하! 뽑으신 분이 보여주세요. 애교 필살기 보여주세요. 뽑은 애교는 저희 팀에서 애교 담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대표하는 친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민수. 야, 그러면 이거 잘하구나. 진짜 잘하라. 아, 이거 이거? 이거 한번 해. 앞으로 이거. 애교 필살기 한번 해. 필살기지? 로얄 패밀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저희 겟다운 캐스터예요. 네. 긴머리. 네. 저는 이렇게 긴 머리를 했고요. 홍준이는 이렇게 몸에 변신을 했고. 백골고요. 민수는 인디언 투장 그걸 했고. 굉장히 시끄럽네요. 돌아온 내 아이처럼.